안녕. 먼저 기초 케어 하고 들어갈게요. 세럼은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진짜 피부결 좋아지는 거에는 최고예요. 메이크업도 안 뜨고. 아무튼 오늘은 제가 그 지금 귀걸이 마켓 하고 있잖아요. 워스. 그거 이제 제품들 구경하려고 거래처 가는 날이어서 지금부터 딱 3, 40분 만에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르고 있는 건 무궁화 크림. 제가 평소에 겟레디를 찍으면 그래도 한 1시간은 찍거든요. 1시간에서 뭐 1시간 10분, 20분?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닥터지 선크림입니다. 혹시 뭐 여름에만 선크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날이 더워졌잖아요. 원래 선크림은 필수지만 지금부터는 더 확실히 발라야 돼요. 제가 닥터지 선크림은 진짜 진짜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닥터지 기초도 많이 추천드렸고 군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제 PX나 그런데 닥터지 화장품이 있다고 해요. 제가 닥터지 진짜 많이 추천을 하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선크림은 무기자차예요. 마일드 선크림. 근데요 백탁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촉촉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쯤에도 메이크업 베이스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선크림이거든요. 그래도 최근에는 좀 덜하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봄이고 외부 환경에 이제 먼지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피해야 되는데 이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안티폴루션 미세먼지 철벽 방어를 해주고요. 제가 원래도 잘 쓰고 있긴 했지만 진짜 이거 많이 썼거든요. 한 두세 통은 쓴 것 같아요. 이번에 꼭 써야겠다고 느낀 게 우리가 평소에 진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전자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여기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차단을 해준대요. 그래서 엥? 더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쓸 때는 크림 마일드랑 이거 브라이트닝이랑 선스틱까지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거 에어리 선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진짜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이렇게 한 손에 잡히는 거, 요 그립감도 너무 좋은데 좀 선크림이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발랐을 때 아무래도 약간 유분감도 있고 좀 딱 막히는 기분이어서 그러면은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이거는 진짜 발랐는데 안 바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에어리 선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공기처럼 가벼우니까 이것도 꼭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안티폴루션이랑 블루라이트 차단 다 된다고 하네요. 오늘 이거 쓰긴 했지만 저도 좀 피부가 오늘은 좀 무거울 것 같아 싶은 날에는 이것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한 톤 업 시키고 싶을 때는 브라이트닝 선업. 요거를 베이스로 좀 작년에 많이 쓰긴 했던 것 같아요. 여름에 특히. 여름엔 좀 타니까 약간 톤이 다운되더라고요. 오늘은 쿠션은 에스티로더를 쓰도록 할게요. 올데이 웨어 리퀴드 컴팩트. 제가 인스타에서 선물 받았다고 올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에스티로더 쿠션도 잘 썼는데 술 먹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술 먹고 잃어버려서 상처받고 안 사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요즘에 쓰고 있어요.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좀 계절감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브랜드에서 되게 많은 베이스 제품들을 선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최근에도 진짜 써볼 파운데이션이 엄청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번에 제가 받은 것들은 좀 매트한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거울이 잘 안 보여요. 지금 뿌예. 전에 볼 부분은 한 번 더 커버를 해줍니다. 여기는 그래도 잘 뜨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살짝 두께감 있게 발려도 괜찮으니까. 제가 귀걸이 마켓 오픈을 했잖아요. 근데 되게 갑작스럽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주위 친구들한테도 말은 거의 안 하고 있었고 엄청 친한 친구들한테 몇 명한테만 말을 해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둔 거는 작년 초부터 생각을 해두긴 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잘 먹었네요 오늘도. 눈썹 그릴게요. 킬브로우로. 제가
종종 그 귀걸이 만드는 영상도 찍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둔 거였어요. 나중에 귀걸이를 내가 제작을 해서 꼭 판매를 하겠다. 그게 되게 오래됐는데 일단 결심은 했지만 이제 그 사업을 항상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거 그거가 좀 귀찮았어요. 뭔가 사업자 등록증도 해야 되고 통장도 만들고 뭐 여기저기 등록할 게 은근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뭔가 작년에는 제가 과제량이 만들어서 하는 과제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거 펜슬로 하고 좀 더 어두운 컬러 이거 오톱으로 펜슬로 그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좀 흐지부지하고 올해 원래 휴학을 하려고 했던 게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한번 말을 했을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도전을 하려고 해서 뭔가 또 배운다든지 그래서 휴학을 고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했잖아요. 제 계획은 한 1월 그때부터 1월 2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보면 항상 의욕이 넘칠 때는 진짜 확 넘쳐요. 막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꼭 해야지 나 막 되게 계획도 엄청 창창하게 세우고 노트에다가 그렇긴 하는데 그게 식는 게 너무 빨리 식어요. 항상 그렇게 느끼는데 뭔가 질리는 것도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학원 같은 거를 하나를 되게 오래 못 다니는 성격이에요. 질려가지고 열정이 생겨도 그게 식는 것도 되게 빨리 식는 것 같아요. 그때 느낀 게 제가 어쨌든 간에 이번에 뭐 무작정 내가 나 귀걸이 액세서리 판매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걸 또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건지 또 떼다가 팔 건지 그런 것도 중요했고 쇼핑몰 형태처럼 계속 재고를 두고 판매를 할 건지도 고민을 해야 됐고 아니면은 마켓처럼 일정 기간 이제 두고 할 건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 변화가 생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구매 시스템도 뭔가 생각할 땐 되게 엄청 막 설계적이긴 하지만 막상 또 제가 열고 나니까는 구매 방법부터 시작해서 입금하는 그런 수단, 환불, 배송 이런 게 신경 쓸 게 진짜 많더라고요. 아이메이크업 할게요. 뭔가 말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거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지난번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제가 이걸로 메이크업 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마 말씀하신 거는 핑크 컬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브라운 컬러를 좀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거 진짜 데일리로 엄청 엄청 잘 쓰고 있어서 오늘은 이거를 쓰도록 할게요. 벌써 영상 찍으면서 15분이 지났어요. 전 생각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배송하는 것도 지금은 아직은 제가 뭐 이게 확장이 된 것도 아니고 엄청 그런 게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라서 아직 제가 다 일일이 우체국 가서 직접 맡기고 있긴 한데 그때 포장하면서 여기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커지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지금 본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닉네임 짓는 게 좀 오글거린 것도 있어요. 저는 막 닉네임 짓는 거 너무 오글거려서 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누가 제 욕을 하면 제 본명을 가지고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유튜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명으로 한 거예요. 이 연우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귀걸이 마켓을 또 오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더 많은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이제 저의 구매층, 구매 고객들은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이 거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신뢰관계를 한 번 더 다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당연히 늘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일단 제 손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없어야겠지만 실수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혹시나 이런 신뢰관계가 깨질까봐 마켓 처음에 오픈하고 주문 좀 많이 들어왔을 때 그때 좀 걱정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뭔가 좀 잘 해오던 채널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까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저 힘들어요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부담도 되고 힘들기는 한데 귀걸이 액세서리 판매를 이제 보내려면 포장을 하잖아요. 리본을 묶을 줄 몰라서 그냥 매듭만 짓고 어떻게 리본 형태처럼 비슷하게 해놓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리본 묶는 것도 유튜브로 배우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하나 직접 포장을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게.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걸 은근 부담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알려지는 만큼 어쨌든 저한테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책임감이 생기는 거니까 부담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포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즐거움을 느끼는 걸 보니까 마냥 부담되게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맥 허니러스트 이거는 애교살이 올리면 그렇게 예쁘대서 요즘에 좀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딱 바르자마자 애교살 올라오는 거 보이죠?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까지 한번 터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우어스가 액세서리만 계속 판매하는 건지 궁금해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좀 아직은 액세서리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체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원래 하고 싶었던 품목들까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열심히 지금 우어스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점점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연우만의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마스카라 하고 이렇게 한번 뷰러로 더 찝어주면은 확실히 빡 올라가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스카라 한번 찝어주고 뷰러 또 한번 찝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라인 그리고 또 찝어주고 아이라인은 요거 백젤. 시간이 생각보다 천천히 가네요. 메이크업 하는데 속도감이 붙었나 봐요. 오늘은 그래도 나름 사장님으로 가는 거니까 아이라인을 좀 신경을 써서 뺐습니다. 사실 근데 가면은 별로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얼굴도 안 쳐다보세요. 젤 얇게 나온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데 지속력이 원래 좋으니까 요즘에 제가 붓펜 라인 안 쓴 지 진짜 오래됐죠. 이거랑 에뛰드하우스 이거 여기 있다. 프루프 이것도 지속력 좋아요. 얘네 둘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은 손에 잡혀갖고 얘로 쓴 거예요. 제가 펜슬 라이너보다 붓펜을 많이 쓴 이유가 그 붓펜이 진짜 또렷한데 펜슬은 좀 덜 또렷하고 지속력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네는 발색도 너무 좋고 지속력도 좋아서 요즘 얘네들 덕분에 펜슬 라이너 매력에 빠져서 삽니다. 요즘은 계속 이렇게 했더니 항상 속눈썹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마음에 안 들게 돼서 밖에 나와서 계속 속상한 것보다는 시간 들여서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너무 잘 됐네. 그리고 블러셔는 단델리온. 제일 만만한 저의 단델리온. 옆에 캘리포니아. 요거 에나더 스토리즈에서 구매한 브러쉬인데 너무 좋아요. 포인트 컬러 블러쉬 올리기에 딱 적합하더라고요. 바로 샀습니다. 한번 테스트해보고 모질이 부드럽다기보다 발리는 게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포인트 컬러 올리기에 좋아요. 전체적으로 넓게 바른다기보다 이렇게 이 정도 보이시죠? 이렇게 뭐 립만 바르면 벌써 끝이네요. 어느덧 시간은 딱 잘 맞췄어요. 앞머리 그루프 지금 빼놓으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가라앉으니까 빼둘게요. 지금 되게 그 가발 앞머리처럼 올라와 있죠. 뭐야? 립은 포근한 진저 캔디. 요번에 새로 나온 건데 너무 괜찮아요. 제가 어퓨 과즙팡 틴트도 진짜 잘 썼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그만큼의 광택은 아니지만 색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베일리 틴트로 너무 좋아요. 이게 머리가 갈색이 되니까는 쿨한 컬러보다는 웜한 컬러가 더 잘 받는 것 같은 건 제 착각인가요? 이거 예쁘죠? 립 컬러 진짜 예쁘죠?
이거 완전 추천할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잘 쓰는 컬러는 이거 말고 그 4호의 체리핑크인가 있어요. 그것도 진짜 좋아요. 쿨톤 분들은 그거 완전 추천드리고 이거 웜톤 분들한테도 최고의 컬러입니다. 입술이 진짜 편하네요. 캐면 오늘 메이크업 끝이에요. 이제 나가면 돼요. 시간도 딱 맞췄고 제가 전체적으로 메이크업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나 봐요. 옛날에는 2시간 걸려서 찍은 적도 있었는데 아 아니다 나 쉐딩을 안 했구나. 쉐딩까지 하고 끝낼게요. 하여튼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주면서 그냥 메이크업을 할까 생각을 해요. 너무 제 얘기만 하면 재미없지 않아요? 예전에 그 보이는 라디오처럼 뭐 사연 이런 거 관련한 의견을 주신 구독자분이 계셨었어요. 생각하다가 최근에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혹시 생각난 김에 댓글로 달아주실래요? 여러분들의 고민? 그러면 제가 하나씩 이제 그거에 대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메이크업 팁도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뭔가 제 영상을 겟레디 위드미를 보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시면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나 아니면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랑 같이 앞으로 많이 많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소재가 있으면 제가 영상 찍으면서 저도 더 신나고 열정있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